관통이라는 게 마녀 향수하고 비슷하다 합니다. 이 포인트에서 다음에 이거는 그림자를 닮은 그런 문양입니다. 이거는 중세 유럽의 그 발신족들이 배 타고 단체로 어디 탁 해적질하러 가고 그러는 바다 풍경 같아요. 이거는 웬 여인이 앞에 포백에 쌓인 어린이를 놔두고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또 가운데 있는 동굴석입니다. 요건 관통석입니다. 사람들이 관통석 좋아하나 그래서 알아봤더니 관통석은 마자 형통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됐으면 하고 바라는 의미에서 관통석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거는 내몽골 쪽에서 온 사막의 장미석입니다. 요거는 대만의 이거는 대만돌인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인상석 같기도 하고 머리통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그러네요. 수염 같은 형태도 있고 배도 나오고 포도화상처럼 배도 나오고 이것도 관통석인데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산경석인데 산경이라고 바위돌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류석입니다. 정류석, 하얀 정류석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데 수십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거울자대에 들어있는 이게 산경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지평선 위에 수심이 쫙 박혀있는 자연석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보석의 그 반달몽에 동굴이 있는 그런 돌입니다. 이거는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돌인데 이게 까만 오석 바탕에 하얀 산경이 앞뒤로다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겹산경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관통석이죠. 이건 초호석인데 지평선 위에 큰 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상당히 우수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월석인데, 월석은 이거 자연석으로 보이는데, 어떤 거는 달을 갖다가 동그랗게 맹렬하게 박아놓은 것도 있어요. 이건 칠보석 계통인데, 상당히 표면은 세라믹 처리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바닷속에서 어린애가 날아가는 그런 문양이죠. 이거는 돌 가운데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가지고서 물도 고여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것도 몸문석처럼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는 자연석입니다. 이거는 아까 나왔던 돌인데 이게 산이 두 겹으로 이렇게 쫙 해서 산이 세 개가 연달아 히말라야산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덕산석인데 가운데 이렇게 파여나가지 변화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요거는 머리통 쪽에가 삼각형 문양으로 돼서 오징어를 연상하는 그런 문양석이죠. 이것도 문양석인데 문양이 아주 시필로 그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석 자체가 옥입니다. 옥이고 이게 한문에다 뭐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가공해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석이죠. 이거는 자연의 월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일들을 모아 석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